맡겨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입니다. 오늘은 20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을 한번 콘텐츠로 찍어보려고 해요. 굉장히 불안정했죠. 왜냐면 저는 20대 때 대부분의 제 직업이 학생이었잖아요. 저는 수험생활이 굉장히 길었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험들, 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제 20대 때는 늘 불안함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성당을 가장 열심히 다닌 시기도 20대라는 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사실은 이 꿈을 이루지 못하면 10대, 20대 때 내내 공부한 게 수포로 돌아간다 라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대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 얼마나 힘들고 불안할까요? 요즘 특히나 이제 불황이고 경기 침체고하고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채용하는 규모를 많이 줄였잖아요. 그러면서 취업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요즘 대학교 후배들 만나보면 예전에는 저는 솔직히 취업 걱정을 그렇게 크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진짜 취업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민이 크고 정말로 스펙 좋은 애들이 있다 이래서 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 라는 고민들을 정말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20대로 돌아간다 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해줄까, 혹은 나에게 여동생이 있다면 그 여동생이 20대라면 내가 언니로서 어떤 조언을 해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 라는 거예요. 나 공무원 시험 통과하겠어, 나 토익 900점 이상 따겠어, 아니면 내가 설정한 공기업에나 합격하겠어 라는 거창하고 큰 어떤 학구적인 그런 목표일 수도 있고, 나 올해 안에 5kg 빼볼 거야, 어떠한 목표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실 때는 내 가슴을 떨릴 만큼 간절한 목표여야 된다는 거. 간절하지 않으면 그 꿈을,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고되고 단조롭고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 과정을 지켜낼 수 있으려면 내가 잊어버리면 할 때도 내가 그 목표만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너무 가슴이 설레,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내 모습만 생각하면 힘이 나, 다시 달려봐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의 가슴 뛰게 하는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목표를 설정한 다음 두 번째는 미친 듯이 해보세요. 죽었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진짜로 내가 나를 넘어서는 경험을 해보세요. 저는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한 서너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은 검사 생활하면서인데, 일단은 검사가 될 때까지도 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처음 로스쿨 입학해서는 제가 영상에서도 찍었지만 저희 그때 108명이 정원이었거든요. 저희 로스쿨 저희 같은 학년에 제가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103등이 나왔어요. 근데 108명 중에 3명은 약간 휴학같이 잘 다시 로스쿨 반수를 하려고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사실은 105명만이 제대로 다닌 건데 103등이었다. 그래서 담당 교수님이 저를 불러보니까 너 한 번만 더 하면 학사 경고야. 학사 경고를 맞으면 유급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졸업할 때는 검사에 합격했다는 거죠. 저희 학교에서 검사로 단 두 명만 됐어요,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성적이 완전체 상위권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103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등수를 그 정도의 학점으로 올리기까지 제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저 진짜로 저희 로스쿨에 가장 먼저 도서관에 들어가고요 가장 마지막에 불 끄고 왔어요. 3년 내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바뀐 건요, 검사라는 직업, 검사라는 목표가 생긴 다음에 저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쿨 갔을 때 제가 왜 103등을 했냐,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목표가 없었어요. 나 변호사 되고 싶고 로스쿨 왔어, 오케이, 나는 여기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통과하면 되겠지, 이 정도의 목표일 때는 그렇게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검사 실무 수습을 가서 여검사님이 일하는 걸 보고 나도 저런 검사가 되고 싶은데, 나 저런 강력 그런 검사 되고 싶은데 라는 꿈이 생기니까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깊이 있고 내가 저 꿈을 이룬다, 내가 검사 생활 하루라도 내가 하고 내가 인생을 마감하리,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로스쿨 1학년 그리고 2학년 초반까지는 저 검사 임용 준비해요 라는 말을
참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야, 너 성적 그렇게 안 좋은데 네가 검사하고 끝나고 주변에서 욕할 것 같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공부가 안 되는 날 주변을 돌아보면 아, 저 언니는 나보다 더 좋은 대학교 나왔고 막 대형 로펌 막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다 막 학업 뭐 이런 실무수습 했고 나보다 스펙이 훨씬 더 좋아. 저 언니는 변리사 자격도 있고 나랑 똑같은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 친구들이 나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남들을 신경 쓰지 말자. 난 나에게 집중하자. 내가 최초로 생각했던 게 뭐야? 내가 불합격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한테 야, 이 정도까지 네가 했는데 안 되면 받아들여. 야, 부끄럽지 않아. 후회되지 않아. 너 그것만 하려고 했잖아. 왜 자꾸 남이랑 비교해? 이거 너는 너 스스로를 생각해 라고 자꾸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목표를 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 목표를 위해 미친 듯이 나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라고 했죠. 여기서의 기준은 나예요. 나 남이 아니에요. 나보다 좋은 대학 나왔고 나보다 좋은 자격증 가졌고 나보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런 걸 신경 쓰다 보면 내 자신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목표로 한 건 10시간이었어. 근데 10시간 달성했어. 그 다음 달엔 수업 공부 시간을 12시간으로 할 거야. 12시간 달성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금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진짜 실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있는 배경 다 달라요. 각자 다 다르지만 내가 나를 넘어설 때, 내가 나라는 사람을 스스로 감동시킬 때 분명히 목표 이루실 수 있어요. 자꾸만 힘들고 흔들릴 때 나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이루세요. 이게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나를 넘어서잖아요. 그 목표가 얼마나 원대할지언정 저는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떨어졌을 때는 내가 왜 떨어졌는지 내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남들한테 말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정말로 감동이 될 만큼 노력하잖아요. 그 목표는 이루어집니다. 20대 때 내가 설정한 목표를 이뤄내는 경험을 한 사람은 앞으로 30대, 40대 때는 더 큰 목표를 더 빠르게 이루실 수 있어요. 저는 그 경험을 정말로 많이 했고 이게 스노우볼 이론인 것 같아요. 처음에 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요만한 볼이 생기면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금방 그 볼이 커지잖아요. 검사가 되기까지 이만큼 노력했고 3년의 시간이 걸렸다. 근데 검사 생활하면서 내가 우수검사상이라는 상까지 받을 때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됐다는 거죠. 그리고 검사라는 직업을 제가 용기 있게 내려놓고 병원 생활을 하고 병원사로서 안정을 찾는데도 훨씬 덜 시간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고 성취해본 그 성취감을 느껴봤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단련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도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이걸 20대 때 빠르게 한번 경험해보시면 여러분의 30대, 40대는 진짜 가속도가 붙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꿈을 성취하실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혼내같이 말했나 여러분? 아, 요즘에 MZ들이 이런 영상을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뭐 저는 1인분만 할래요. 제가 돈 받는 만큼만 일할래요 라는 게 MZ세대들의 뭐 인터뷰나 뭐 이런 글을 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는 나 자신한테 가장 손해인 거예요. 어차피 사용자 입장에는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뭐 해고한다든지 뭐 권고사직 한다든지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당히 적당히만 생활하는 사람은 가장 고귀한 시간이고 가장 뭔가 이뤄내야 되는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진짜 인생의 황금기 그리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 불안하다는 게 뭐냐면 꿈을 이뤄내는 과정을 가고 있어서 불안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불안하다는 거는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한번 자기 전에 그냥 떠올려 보세요. 아, 이번 새해에는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지 내가 그 꿈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에게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넘어설 때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이 어떤 꿈이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이제 제가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